You noticed in Brahma Baba. Although he was Adidev, the first one, the first human being, the first deity. Dramaki, first Atma Hotehue. In spite of being the first soul in the drama. He always gave respect to the children. Apne se bhi zyada bachon ka maan atma dwara dilaya. He made other souls also give respect, more respect to his children than to him. Isliye har ek bacche ke dil mein. This is why Brahma Bab mananiya bane. Brahma Baba became so respectable in each child's heart. Sanman dena artat dusre ke dil mein dil ke sane. To give respect means to sow the seed of love of the heart, to sow the seed of love in that one's heart. He is a world benefactor soul in front of the souls of someone is considered to be a world benefactor soul in front of the world only when he gives respect to others. Om Shanti.바바는 우리에게 순수성을 우리의 첫 번째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순수해지고 요기가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성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성이 그저 브라마차리아가 아니라 순결생활을 얘기하신 거고요. 힌디어로는 브라마차리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은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브람마는 아주 다정한 침묵의 고향이란 뜻입니다. 브람마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체의 세계, 침묵의 세계에 있을 때 우리는 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과 육체의식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초연합니다.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우리의 순수한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단계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성은 평화,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순수성이 정말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가? 저는 몇몇 멀리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만약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낭비적인 생각이라면 그것은 순수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동안 왜 그런 낭비가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쓰레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은 완전한 마침표를 우리의 낭비적인 생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아 존중의 상태로 만들어서 내가 가장 순수한 분의 자녀다. 전능한 권위자의 자녀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완전한 초연함이 있을 것입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육체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연함은 육체의식에서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연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애착이 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에 대해서 그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순수한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는 모든 이들이 대등하고 동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디에게 이게 좋은가요? 저게 좋은가요? 물으면 두 개 다 좋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완전히 초연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것. 빠르마트
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바바는 오로지 슈리마트를 따르라고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나 형제 자매의 조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바가 파르친탄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왜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 얘기해야겠습니까? 왜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해야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노트를 적고 있었고 다디가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디 바로 앞에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디가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다디가 저에게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뭘 쓰고 있습니까? 다디, 저는 당신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저는 델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강의할 때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디가, 아차, 당신이 여기에 앉아서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디가 의미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빠르친타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빠르다르샤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롤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바바는 우리에게 그의 가장 위대한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죠. 왜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또한 순수성입니다. 우리는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고 없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봉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하면서 에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에고가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누구도 모욕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마치 모욕을 받은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자아존중이 없고 에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성의 깊은 의미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나의 지각에선이 깨끗하지 않다면 거기에는 내 마음속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등등 예,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순수성은 완전히 순수한 생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순수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혼합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순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직설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순수성이 있을 때는요. 그래서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신인들은 어떠한 장관도 없다. 그들은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때때로 또한 우리가 불행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명랑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명랑할 것입니다. 명랑함은 언제나 춤추고 노래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내적인 충족감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있고 행복의 파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수한 사람으로부터 느껴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람, 그리고 순수성은 낙담하는 일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낙담을 하는 일이 있죠. 거기에는 그런 낙담을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성이라는 것은 악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없습니다. 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순수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는 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그 다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것은 불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순수성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그런 품성들이 묘사되어질 때 첫 번째는 참됨입니다. 진실됨입니다. 사트치트 아난드 스와루. 그래서 진실함, 참됨이 있고 그리고 의식이 있고 아난드 스와루프 언제나 희열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성과 참됨이 함께감을 알 수 있습니다. 옴 샨티.